구본상 선수의 좀 강한 압박과 조금 더 터프한 수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도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네, 길게 넘겨준 거 정민기가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네, 빨리 연결해 주는데요. 네, 조기성이 네 잡아냅니다. 아, 네, 한 명 쉽게 뚫어내고요. 미콜라에게 스루 패스. 자, 미콜라가 이어준 것이 네, 아우, 네, 들어갔습니다. 네, 김원민이죠. 네, 김원민의 득점입니다. 미콜라의 득점인가요? 네, 미콜라의 득점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안양이 1등으로 앞서갑니다. 미콜라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네요. 역시 스피드가. 네, 안양이 빨리 지금 공격을 또 시작을 합니다. 네, 알렉스 스루 패스가 지금 미콜라에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골키퍼 1대1 찬스. 아, 네, 쉽게 골을 넣었습니다. 미콜라의 두 번째 득점이 들어갑니다. 네, 안양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6번 미콜라 선수의 득점입니다. 첫 번째 득점은 상대 자체 골로 기록이 됐죠. 기대감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지금 미콜라 선수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골키퍼의 실수를 이끌어냈고요. 미콜라 선수가 지금 안양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미콜라 선수 오늘 몸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앞선 세 경기에서 미콜라 선수가 쥔 채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슈팅 주면 안 되는데, 아, 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골키퍼의 구석을 노리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아쉬운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공격수 수비수 4대2 상황이에요. 지금 반대 역습 진행. 팔라시오스 잡아서, 아, 네, 살짝 지연이 됐습니다. 네, 이천 수비수도 좀 다 들어왔어요. 알렉스가 넘겨주고요. 김상원 잡아서 김상원 슛! 골! 아, 들어갔습니다. 안양의 네 번째 골. 알렉스 선수가 오늘 지금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시스트가 좀 두 개째죠? 네, 지금도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서 조규성이 팔라시오스에게. 팔라시오스 잡아서 살짝 접고 팔라시오스 때리나요? 아, 네, 때리지 않고 빙글 돈 다음에 주현재에게. 주현재 올려주고요. 팔라시오스, 아, 한 번 더, 팔라시오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골. 팔라시오 선수가 그 전에 사실 접는 과정에서 슈팅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하고 다시 한번 상대편에게 볼을 뺏기지 않고 주현재 선수한테 연결되면서 주현재 선수의 어시스트로 인해서 팔라시오스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네, 팔라시오 선수가 끝까지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죠.